게임할 때 열쇠한테 차이가 뭐냐면, 중요한 건 뭐냐면은, 게임할 때는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아요. 그쵸? 그래서 필요 이하로 힘줄을 해야 돼, 힘줄을. 근데 얘는 나를 보고 따라오는데,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밤 쳐버리면 아웃이 많이 나. 근데 게임할 때 아웃 많이 나는 분들이 힘줄을 못 하는 분들이에요.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, 이걸 똑같이 힘을 치면 아웃 나.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공은 좀 생각보다 안 나요, 아웃이. 잘 안 나요, 원래. 첫 번째, 게임할 때는 코크 방향이 앞을 보고 올 때하고 떨어질 때하고 힘줄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. 레슨할 때하고 게임할 때하고 차이가 뭐냐면은, 레슨할 때는 기본적으로 코치들이 저 사람이 공을 잘 칠 수 있게 공을 줘요. 왜냐면은 그래야 자세도 볼 수도 있고,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되는지 보기 위해서 공을 밑에서 위로 친단 말이에요. 그죠? 근데 공을 밑에서 위로 치면은 이 콜크 방향은 앞으로 오는 공보다 떨어지는 공이 더 많아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레슨 받는 사람은 조금은 세게 쳐도 아웃이 안 나요. 실질적으로도 게임을 할 때도 언더가 이렇게 오는 공은요, 내가 힘을 두 배로 줘야 돼요. 더 강하게 쳐야 된다고. 그래서 시합 나가면 체육관 높은 데서는 공을 높게 뛰어서 콕을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게 만들어. 그 미스도 많이 해요, 상대방이. 미스를 많이 해요. 그리고 어려워서 치기가. 근데 게임 중에는 우리가 피싱 전략이 뭐냐면은, 네트를 중심으로 콕이 아래로 오게 하는 게 좋아요. 위로 가는 것보다. 그쵸? 이게 공이 지나가면서 떨어진다는 거는 이 공이 힘이 있다는 거고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예요. 게임할 때 레슨한테 차이가 뭐냐면, 중요한 건 뭐냐면은, 게임할 때는 이렇게 오는 공이 더 많아요. 그쵸? 그래서 필요 이하로 힘줄을 해야 돼, 힘줄을. 근데 얘는 나를 보고 따라오는데,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밤 쳐버리면 아웃이 많이 나. 근데 게임할 때 아웃 많이 나는 분들이 힘줄을 못 하는 분들이에요.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걸 똑같이 힘을 치면 아웃 나.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공은 좀 생각보다 안 나요, 아웃이. 잘 안 나요, 원래. 그러니까 첫 번째, 게임할 때는 물론 이게 흰말도 볼 수는 없지만, 이 코크 방향이 앞을 보고 올 때하고 떨어질 때하고 힘줄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. 상대방이 언더에서 올리는 공하고 클리어 쳐서 오는 공하고 내가 똑같이 치면 안 돼요. 상대방이 밑에서 위로 언더를 했어. 그때 공이 여기 떨어졌다고 치자고, 여기. 그죠? 그리고 상대방이 클리어 쳤을 때 공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떨어졌어. 그죠? 똑같이 힘을 치면요, 언더한 공을 치는 게 더 적게 나가요. 힘 조절이 그래요. 이해하시겠어요? 게임하면서도 상대방이 뭘 치는 건지 알고 힘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. 떨어지는 거리가 여기라고 해서 공이 내가 똑같이 힘을 준다고 그 똑같이 멀리 가지 않아요.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제로 쳐보시면 그렇게 또 공이 올 거예요, 아마. 그래서 내가 칠 때는 이 콜크가 앞을 볼 때는 내가 좀 약하게 쳐도 돼요. 그리고 콜크가 바닥을 볼 때는 조금 더 강하게 치셔야 돼요.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, 상대방이 스매싱 때리면은 공 밖으로 쉬워요. 왜? 떨어지는 이 각이 더 밑으로 오고 더 치가 좀, 이 힘이 있으니까 통과도 멀리 가요. 실제로 봐봐요. 상대방이 언더를 했을 때 본인들 공 치는 게 쉽지, 더 어려워요. 더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. 상대방이 클리어 치는 걸 스매싱 하기도 쉬워요, 언더 하는 것보다.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급이 올라가서 그걸 다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뭐 이거나 다 비슷하겠지만, 내가 생각하는 기준치, 뭐 시조? 삐조는 시조? 시조까지도 코치가 언더를 주면서 게임할 때 스매싱 치는 것보다 클리어처럼 스매싱이 더 쉬워요. 그게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. 그거는 게임하면서 조금씩 한번 해보세요. 그럼 본인이 한번 느껴보면 알아, 그거는.